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오늘은 우리네 교회를 속여온 미혹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전화사기 수법입니다. 보이스라는 말은 음성이라는 뜻이고 피싱이라는 말은 낚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이게 낚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당해봤어요? 전화 봐도 봤나? 저는 봐도 봤어. 전화를 받은 건 아니고 문자 이메일 왔다든가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누이도 당했다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도 당한 적이 있어요. 뭐 돈을 송금해 주지는 않았는데 감쪽같이 속아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뭐 사고당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돈 붙이라고 하고 그랬어요. 저는 요즘 뭐 냉장고에다 넣으라고 한다대. 냉장고에 넣으면 세균 증식이 억제되니까. 근데 보이스피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발전해서 아무리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어떻게 방지할 수 있나 하는 것들이 발전되더라도 그 위에 넘어서 기가 막히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은 비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돈이 없는 거야. 돈이 없으면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돈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전화 끊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 돈 없이 뭐 살 수 없잖아요. 돈 없다 그래도 대출 받아가지고 돈을 마련해라 막 그러잖아. 이런 일이 바로 교회에도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불리는 마귀급의 귀신이죠.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영이라는 뜻이죠. 이놈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람이 속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진짜라고 느끼죠. 속았다고 하면 더 이상 얘들한테 수법에 넘어가지 않죠. 우리네 교회에서 미혹의 수법 혹은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뭐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얘기하는 목사들은 들어 있기는 해. 그렇지만 자신들이 체험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인 얘기를 자기 생각으로 추론해서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미혹의 영, 속이는 영, 진짜 이놈들 무섭다. 얘들한테 넘어가지 않는 놈이 없다. 예수님도 속이려 들었고 가룟유다 베드로도 다 넘어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놈들이 우리를 내버려 둘 리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이 묘경의 이 정체와 공격을 알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얻어서 가르치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안 당하려고 하는 교회 없다니까. 여러분 영성학교 오기 전에 교회 다닐 때 미혹여행에 대해서 들어보기는 했어요? 배워보기는 했나? 그렇다면 뭐예요? 미혹여행이 어딨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이 귀신들이 범접하며 빛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냐? 그럼 성경에 있는 얘기는 다 뭐야? 예수님도 유혹하려 드렸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허접해가지고 당했나? 그러면 우리네 교회 목사들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 위에 놀라운 영적 능력들이 있고 분별력이 있나?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베드로도 항상 마귀를 대적해라. 얘들은 들어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의 낙한 영들, 이 어둠의 이 왕인 이 세상의 왕인 이 사탄 이 마귀가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아주 환하게 꿰뚫었는데 지금 우리네 교회 목사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 몰라. 그냥 에이 어떻게 교회 안에 귀신들이 들어와 뭐 이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 문 걸어 잠그고 막 소리 버럭버럭 질러대지 데리고 나가라고. 귀신들을 전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두려워하는 판에 이 속이는 영인 미혹의 영 어떻게 알겠어? 그 미혹의 영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전부 속아 넘어간 상태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기 딱이잖아. 똑같아요. 그러나 뭐 제 얘기를 인정하는 교인들 거의 없습니다. 왜 없어? 미혹여행에 관심조차 없어. 지금 이대로 교회 신앙생활 하면 전부 천국 간다. 그렇게 속고 있죠. 성경에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래도 속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 위에 목사들의 말이 위에 올라가 있어. 신학자의 말들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미혹여행이 우리는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소유했는지 살펴봅시다. 미혹여행이 가장 공들이는 공격이 뭐냐면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우리네 교회에서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하면 예수 믿고 교회 오면 뭐 해야 돼? 영접기도 하고 주일성수하죠. 그리고 영접기도 하고 회개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것을 믿어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라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또 하나님을 또 만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미 영접기도 하고 주일 성수하면서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이미 구원은 기정사실화하고 이제는 뭐를 요구하냐? 뭐를 구하면 살아요? 세상에서 축복받아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올인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목사들이 뭐라 그래?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해라. 11조 헌금들 열심히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사 말 잘 들어야 돼. 그건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 얘기는 성경이 없어요. 그게 성경이 없다는 거야.
그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그게 제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성경이 없다. 그럼 뭐야?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관행, 사람이 만든 전통이야. 사람이 만든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성경에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시간 나면 성경에 없는 것을 취사 선택하면서 하시라. 그게 우선순위 아니야. 근데 성경에 없는 거는 열심히 하고, 성경에 있는 것은 할 생각도 없어. 그러면서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 왜 그래? 속고 있으니까.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서 왜 내가 이렇게 무능하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야 되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걸리는 온갖 고질병과 정신질환은 다 걸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뿐이고, 늘 자녀들은 말도 하나도 안 듣고 공부도 못하고, 하여튼 세상에서 무슨 빛이 되기는 무슨 빛이야. 그러는데도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아무 증거도 없고 능력도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감기에 걸리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도 열나고 기침나고 괴롭잖아. 고통스럽고. 감기 걸리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그래서 병원에 가잖아. 그죠? 감기만 들어와, 감기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감기 걸렸다는 사실이 다 아는데,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모르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무능하게 살 수 있어?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잖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느니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 나라가 네 안에 있는 거야, 천국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네 안에 있어야 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기도응답도 없고 교회에 와서도 늘 재미없고 인생은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안에 계셔.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그 이유를 수도 없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내가 인생 실패해가지고 사는 게 아주 지옥같이 살고 있었어. 도대체 무슨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신학교까지 나와서 목사들이고 전도사고 뭐, 다 똑같더라고. 무슨 하나님의 종은 무슨 개뿔 하나님의 종이야. 다 그냥 별 차이가 없더라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건 똑같아. 그래서 저는 신학교 졸업하고 세상으로 도로 나왔고, 뭐 그렇게 억장 무너지게 살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한 번만 교회를 해달라고 내가 애걸 복걸하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서 찾아낸 말씀이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잖아.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영을 다했어.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가만히 있어봐.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난다고 가르쳐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 참 이상하네.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쉽다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지? 아, 그래, 쉽게 가르쳐줘서 뭐 쉽게 들어오느냐 좋지. 그런데 내 인생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 전지전능은 무슨 전지전능이야. 그래서 성경 말이 맞아 아니면 교회 목사들이 말이 맞아? 당연히 성경 말이 맞겠지. 성경대로 내가 하나님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불러야 돼?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항상 이걸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뭐
하기 싫으면 뭐 하는 거지 뭐. 그래도 어떻게? 인생이 다 망가졌으니까 해보자 한 거. 가는 데 가자 가보자. 그렇게 갔던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한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라.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얘기했어? 앞으로 네가 한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네가 가르쳐야 된다. 기도 훈련을 해라. 그랬죠. 기도 훈련. 그래서 지금 영상학교를 열고 하는 게 뭐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좀 성경적인 버전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 똑같은 만남.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통해서 만나죠. 근데 우리 대교에서는 기도 뭐 했어요? 전부 달라는 기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물론 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뭘 달래야 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 근데 결국 지가 원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지 육체의 욕심, 지 삶에서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목록을 돌리고 있는 게. 성경에 어디 그런 거 달라고 그랬어요? 거머리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와 하느님. 거머리가 귀신입니다. 귀신의 딸이 누구야? 귀신인지 뭐야? 전부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요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를 평생 교회에서 한 거야. 그래서 뭐 하나님이 주셨어, 안 주셨어? 주기는 뭘 줘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안 나오는 거야. 아무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죠? 기도란 내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 뭐야? 달라는 기, 내가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다스려주세요. 통치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주시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고,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거주하시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 또 다른 통로가 뭐야? 성경 말씀이죠. 왜? 성경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나오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다 그러잖아.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했어. 성경 공부하는 거. 성경을 지식으로 어디에 머리에 쌓아두는 거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영이시라니까. 그래서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주셨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뭐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사는 능력을 얻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막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솔직히 어떤 목사가 성경 공부하더라도 맨날 그 나물에 그 막 아는 얘기 뭐 인물이 어떻고 사건이 어떻고 뭐 그때는 환경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다 아는 얘기 한 바퀴 돌아가는 게 성경 공부야. 그 어디에도 깨달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만났겠어? 문제는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훈련시키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만나야 돼.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 만난 게 아니야. 이렇게 만나서 성령이 내주하는 증거와 변화와 능력과 열매로 드러내 보여.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 아, 믿어. 믿어야지. 너 예수 믿으니까 여기 왔잖아. 교회 와서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있잖아. 그럴듯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그렇지만 그런 얘기 성경에 없다니까. 그게 믿는다는 증거라고 어디 얘기했어 성경에. 물론 처음에는 내가 믿는 데서 시작을 해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믿음이 어디서 와? 하늘에서 오는 거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 근데 뭐 믿음의 능력이 어디 있어?
네가 겨자씨만은 믿음만 있어봐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도 기적은 무슨 기적이야? 믿는 자의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런데도 자기 믿는데 여기 속고 있는 거죠. 하여튼 미혼교육이 가장 우리 내 교회 가장 속이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안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속이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 온 사람은 오, 너 하나님 안에 있어. 더 이상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 난 잘 모르겠는데요. 난 믿어야지. 나 없는 것 같은데요. 못 사가지고 목사 말 안 들어 있는 군더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들이 가장 불쌍해. 대부분의 목사들이 아주 막 가난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허접하게 살 수가 없어. 사실 중견교회, 대형교회 목사 중에서 몇 명이 몇 퍼센트나 돼요? 아, 요즘 코로나 때로 아주 교회 다 문 닫게 생겼으니 다 택배하러 다니고 대리운전하러 다니고. 그게 하나님의 종이야? 하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시고 세상 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왜 그 아들은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야? 다 속고 있는 거죠. 목사도 속고 그 목사한테 배우는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 두 번째, 묘경은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의 세속주의를 속이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라는 것은 인자가 사람 인자죠. 본자가 근본 본자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의가 인본주의예요. 원래는 로마 캐톨릭의 다스리던 중세 시대에는 신 중심, 신정 전치였죠. 세상의 왕을 로마 교황이 세웠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성이 전부 말살이 돼서 거기서 다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죠. 인간으로 돌아가자. 그거죠. 하나님 중심에 대한 심한 거부감으로 인해서 반동으로 나타난 게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근데 교회에 들어왔어. 우리가 이제는 개신교는 뭐 로마 캐톨릭의 그런 많은 비성경적인 관행들을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도 이 하나님 중심 사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도 불편해하고 거부감이 잠재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학교에 가봐. 하나님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지. 신이 어딨어? 신은 죽었다고 그랬잖아, 니체가. 니체가 성경 말씀 위에 있다니까. 근데 왜 니체 말을 믿는지 알아? 자신이 그게 원하는 말이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신은 죽었어 그러면 찝찝하지. 그렇지만 니체가 그랬다니까, 대철학자인 니체가 그랬대 하고 니체 뒤에 숨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귀신이 넣어준 속임수 아닙니까? 네가 왕이야.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어? 얼마나 기분 좋아. 너는 종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어? 너는 먼지야. 어? 기분 좋아? 너는 왕이야.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어떤 게 기분 좋아? 먼지가 기분 좋아? 아니면 세상의 주인이 기분 좋아? 아, 솔직히 보자, 우리. 그러니까 기분 좋지. 고객은 왕이십니다. 좋잖아. 고객은 호구입니다. 좋아. 안 좋지. 그렇지만 대부분의 장사하는 데서 고객을 호구로 하는 건 사실이거든. 그렇지만 겉으로는 왕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질러야지. 지름신이. 지름신이라고 알죠? 질르는 신이지. 질러! 그런 거예요. 그게 귀신이 속이는 거지. 육체, 육체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게 좋아. 그래서 교회에서도 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하고, 하,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내는 전부 사람이 주인이 돼. 사람. 아니, 기도에서 기도하는 게 뭐야?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전부 목사들이 원하는 거지. 어? 목회 성공, 대원교회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돈 많이 해서 부동산 사고. 그리고 그런 거 말고 뭐야? 개인이 원하는 기도잖아. 어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기도회가 어딨어? 뭐 한다 그래도 그냥 포장해가지고 형식적으로. 그게 무슨 신분적인 진짜 기도가 대상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원하는 기도, 자기를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기도. 이게 무슨 인본주의지? 그게 무슨 하나님 중심의 그런 교회가 되겠어. 장로 선출할 때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요? 투표합니다. 투표해서 투표 많이 나와야 돼. 그게 신분적이야? 그게 성경적이야?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 믿음이 성품이 거룩한 자들 뽑아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서 투표했어? 그럼 투표하는 게 어디 방식이야? 내 인본적이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자, 목사들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어떻게 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골라요? 아니야. 일단 공부 어디서 했나 봐. 자, 어디 나왔어? 예, 어디 나왔습니다. 석사야, 박사야? 네, 석사인데요. 예, 박사예요. 어디서 박사했어? 국내에서. 예, 미국에서. 자, 그리고 추려가지고 뭐해? 설교 시켜봐. 설교 쫀득쫀득하게 하면. 그래서 목사 세우는 거. 이게 신분적, 이게 하나님 방식이야? 성경이 어디 그랬어? 근데 교회에서 하는 건 뭐야? 인본적인 방식이지. 사람이 마음에 들으면 돼. 교인들이 마음에 들으면 돼. 하나님이 뜻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신분, 인본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 찼죠. 그 다음에 물질 만능의 세속주의가 가득 찼어요. 그게 기복신앙과 번영신앙. 야,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복을 비는 신앙이에요.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준다. 무조건 열심히 빌으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이거죠. 어디서 나왔냐고? 무당들이 하는 겁니다. 무당들은 백일기도, 천일기도, 어디가 기도 응답이 와? 천일기도지. 자, 구타할 때 500만원짜리 구타하는 거와 1000만원짜리 구타하는 거, 무당한테 물어봐요. 어떤 거 하면은 병 낫고 문제 해결됩니까? 1000만원짜리 해야지. 1000만원짜리는 3000만원짜리 해야지.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옛날에는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 새벽에 물 떠다가 정화수 잔동대에다 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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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잖아. 그것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나도 많이 봤어 어렸을 때. 제가 계룡삼인데 태어났잖아. 거기가 그런데 왕국이야. 국당도 널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국당에 우리 어머니가 그냥 계룡산 아주 걸음마 뛸 때부터 우리 할머니 따라서 올라가고 우리 어머니 따라 올라가고 우리 어머니보다 우리 할머니 따라서 많이 올라왔는데 중이 그랬다잖아. 나를 보고 산을 밟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요즘 등산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교회 꼭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작정 기도해야 돼.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금식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헌금 내가면서 기도해야 돼. 이게 전부 기복신앙입니다. 기가 막히.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 없어요. 금식기도 있대. 이사야를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네가 거룩한 내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랬어. 근데 여전히 희생적인 신앙에 열심히 하면 복 많이 받는다고. 내가 평생 새벽기도 안 빠졌고 내가 뭐 봉사 이런 봉사 저런 봉사 열심히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냈고 이거 훈장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이 꽤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번영신앙. 번영신앙은 재정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풍성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신앙이 자신들의 물질적 부를 증가시킨다고 믿는 그런 비성경적인 신앙이 번영신앙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전부 이게 들어와서 판치고 있어요. 장로들, 부자 아닌 사람 장로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조그마한 교회에서는 시켜주는지 몰라도 대형교회에서 부자 아닌 사람이 어떻게 장로 되겠어? 교회 요직마다 전부 부자들이 앉아있어요. 왜? 단지 목사가 부자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그래. 기가 막혀. 나도 교회 다닐 때 그 얘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도 안수 집사 명단에 올랐는데 내가 그 헌금 못 낸다고 하니까 잘렸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번영신학이 아주 목회 성공. 이게 목사들이 가장 바라는 거거든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그런데 번영신학이 아주 어보다 주는 거니까. 조그마한 교회는 중견교회 되고 싶고 중견교회는 대형교회 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7, 80년대에는 뭐 누구나 교회 열심히 와서 헌금 많이 드리고 전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부자 되고 축복받고 성공한다. 90년대 들어와서 망하기 시작했지. 왜? IMF가 터져서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속았지. 교회 온 사람들만 부자 된 게 아니에요. 교회 안 온 사람들도 7, 80년대에는 다 부자 됐어요. 꿈 깨야지. 세 번째로 묘경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교회 오면 창조론을 배웁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했다고 배워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12년 넘는 세월 동안 진화론을 배웠는데 교회에 오자마자 창조론을 가르쳐. 믿어야 돼.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안 쉽지.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냐? 네, 믿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안 믿어주는데 국민이네.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는 창조론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홀을 타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찾아간 곳이 미국이라는 땅이었어요. 거기는 그때 뭐 인디언밖에 안 살았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어서 간 사람들이요. 그래서 대통령 손손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해요. 근데 지금은 미국 지도자,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라고 하고 메리 홀리데이 하라고 그랬잖아.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못하게 그래서 차별이래. 그리고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성애는 동성애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미국 끝났어요. 하나님 안 돌보십니다. 캐나다 하나님 안 돌보셔요. 물론 개개인은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있겠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손 떼었습니다. 왜 유럽의 나라가 유럽이 폭망했는 줄 알아요? 유럽의 교회가 언제
종교개혁이 유럽에서 나왔죠. 한 700년 됐나 600년 됐나 루터니 칼빈이 쯔빙글린이 이런 모든 개혁 종교개혁자들이 전부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죠. 교단들이 생겼습니다. 교단이 생기려면 신학교가 필요해요. 신학교에서 배워서 신학을 가르쳐서 목사들을 배출해서 그 목사들이 교회를 세워야 교세가 확장되어야 하나? 신학자들에게 이성적이고 합리적. 신학자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아니에요? 학문을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는지 알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하지. 그죠?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참 잘도 하나님, 박사학위 논문 어떻게 쓰나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꿈에 나타난 뭘로 논문 쓰는 학생은 한 명도 없겠지. 다 이성적이고 성경 이잡듯이 뭐 성경을 성경이 영적인 책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전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나는 책이야. 그 어디에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는 없어. 기적이 무슨 합리적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한마디로. 하나님은 기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신다고. 그런데 신학교에 그 가르치는 교수들은 전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성경을 찢어 밝혀가지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지. 이거 신화야. 이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야. 내가 아는 지인이 얘기해줬어요. 국내 신학교를 마치고 독일로 유학을 갔습니다. 첫 강의를 듣는데 교수가 성경에서 믿을 만한 것은 첫 장과 마지막 장까지 밖에 없다 다 그랬어요. 다 거짓말이다 이 얘기를. 그 충격받았어. 그래가지고 기숙사로 와서 그 자기 이제 룸메이트 선배가 먼저 와서 한국에 유학 온 선배가 있어서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선배가, 야 너는 아직도 성경이 진짜라고 믿냐? 그랬다죠. 누가 얘기했냐면 요 박 누군가는 얘기 안 하고 요 분께서 얘기했어. 나도 신학교에 갔을 때 성경을 전부 무슨 문학 비평 무슨 뭐 이런 비평 뭐 해가지고 모세경은 모세가 쓴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렇듯 하더라고. 기가 막히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3년 동안 열심히 배워서 남은 건 뭐였냐면 성경이 가짜라는 얘기밖에 안 나. 성경이 이건 다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그거밖에 내가 생각 안 나. 그런데 교회에 와봐 목사들이 그 얘기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기적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이 났다. 그걸 누가 믿어? 그게 신학교에서는 그게 당연한 얘기가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 얘기를 못 하는 거야. 특히 미국이나 독일에서 유학에서 박사학위 받아온 그런 교수들은요 절대 안 믿습니다. 그걸 믿어가지고는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가 되질 않아. 근데 우리 교인들은 박사 독일 박사야 미국 박사야 그러니까 얼마나 신령하겠어. 성경 말씀에 해박하겠어. 속고 사는 거지. 속고 사는 진짜 속고 사는 거예요. 궁금하면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재가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단을 세우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게 신앙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만든 책이 아니라니까. 근데 교인들이 몰라. 그렇다고 목사가 그 얘기를 해주겠어? 야 나 신학교에 가서 배운 게 이게 뭐 성경 공부한 거 전혀 아니거든요. 나는 그냥 인간의 그냥 학문을 배우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 절대 얘기 안 하지. 영업비밀이 영업비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모두 가르치는 게 이성적인 설교. 다 교훈. 뭐 여기저기서 상식적으로
다 누가 얘기해도 다 그럴듯한 얘기들. 그런 것만 가르쳐요. 그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판치는 게 너무 이상적인 것. 전도하는 거 봐요. 전도 어떻게 해? 처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험설계사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합니다. 보험설계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설문조사해야지. 그래서 설문조사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예,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생년월일을 알아내는 게 설문조사입니다. 근데 아무나 설문조사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선물이 필요하지. 그 선물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가서, 껌도 주고, 빵도 주고, 껌도 주고, 사탕도 주고, 마스크팩, 이런 거 주면서 친해지면 설문조사 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끝나면 그거 가지고 뭐해? 그 다음에 생일카드 보내고, 찾아가가지고, 이런 거 해주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해? 분포하는 거지 뭐.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똑같아. 탁 선물 탁 마련해가지고 사람들 커피포도 들고 와가지고 먼저 선심을 사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쫀득쫀득 되게 얼마나 좋아. 예수 믿고 복 받아. 너 축복 받고 싶잖아. 문제 해결 받고 싶잖아. 그렇게 해서 네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복음 설교가 똑같아. 성경이 어디 그렇게 전도한, 성경이 어디 그렇게 전도했어? 성경에 봐요. 전도 어떻게 했어? 베드로가 설교 한번 할 때마다 3,000명씩, 5,000명씩 왔습니다. 왜 왔게? 마스크팩 받으려고 왔나? 사탕 받으려고 왔나? 아니면 축복 받는다고 해서 베드로한테 궁금해서 왔나?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전도했잖아. 이 시대에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어딨어? 왜 그렇게 못하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아, 그거는 초대교회만 있었던 얘기야. 지금은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변질됐나? 하나님이 초대교회 때만 그거 하고, 야, 지금은 내가 늙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 성경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근데 그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 그게 세대주의 신학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7개 세대로 나눠가지고, 이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통치하시고,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통치하셨는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 돼. 아멘. 그래가지고 인생 털리지, 교회 가서. 지갑 털리고, 인생 털리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목사들 아주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목사들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영적인 설교 없습니다. 전부 기적과 이적을 강조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도 훈련시키고 이런 거 없어요. 다 여러분 다 축복받았고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더 잘 살고 더 문제 해결 받으려면 긍정적인 사고 방식,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전부 그런 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게 교회에서 엄청나게 소리 질렀어요. I can do 정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지가 하는 거야, 지가. 자기 확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조엘 오스틴인가 이 사람이 아주 베스트셀러. 그리고 그 신사도 운동 다 들여와가지고, 신사도 운동이 전부 기복신앙, 번영신학. 그거 아주
원산지거든.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 교회에서 쳐팔고 있어. 순 사기지. 어디 성경적이야, 그게. 그런데도 그게 뭐가 문제인 줄은 몰라. 이렇게 교회 안에 미혹여행이 아주 원하는 대로 속이고 있어. 목사들은 성경 지식을 넣어줘 속이고 있고.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와서 성경 말씀으로 유혹하고 있잖아. 이 시대는 아닌 것 같아. 바리새인도 입만 열면 성경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 말하는 말은 듣되 행동하는 말은 듣지 말라 그랬어. 말하는 건 성경 얘기야. 근데 예수님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했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들어다니며 교인한 사람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입만 열면 성경 얘기했다니까? 지금 우리네 교회도 입만 열면 성경 얘기해. 근데 속내나 목적 동기가 뭐야? 진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잘 되고 어? 유명하게 되고 교회 크게 해서 대형교회 만드는 거야. 근데 대형교회 하나님 축복이 많이 해주셨대. 아,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 지옥 가려고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겠냐? 내가 그런 얘기하면. 노아의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은 뭐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홍수로 다 죽였나? 이 시대에는 쪽수가 많아가지고 못 죽이나 하나님이? 쪽수가 많아서 지옥 못 보내나? 그게 아주 당연한 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한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러니까.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벌리려고 교회에 왔어요. 그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인본적인 방식. 미혹영이 속이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많이 드리면 부자 된다. 그래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싶어서 교회 왔어요 전부. 그러니까 입만 열면 복 받게 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미혹영은 은사주의와 신비주의를 속입니다. 은사주의.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도로스나 카리스마, 카리스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선물이라고 번역하기는 좀 거시기 하니까 은사라는 말로 한자어로 번역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 주의자들은 진리를 통한 구원보다는 성령 체험, 방언, 신유, 귀신 쫓음 등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걸로 구원의 징표를 삼고 있는 경향을 말합니다. 영적인 체험, 특히 성경에 있는 방언.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나라 교회에서 방언만 하면 전부 구원받은 증거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거기다가 예언도 해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봐. 대단하지. 그럼 구약시대 봅시다. 구원의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하죠. 선지자가 예언자예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 예언자들 없어 있어. 많지. 특히 여목사들 대부분 다 예언한대. 여기 예언자들도 많이 왔어요. 내가 열받아서 당신 지옥 간다 하니까 그 다음 날 다 가버렸지만. 방언. 문제는 자기가 하는 방언이 진짜 성령이 주신 방언인지 귀신이 속여 넣어준 방언인지를 분별을 못한다는 거야. 아니 내가 귀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 은사로 속이는 게 가장 쉽죠니. 믿고 있으니까 그걸. 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게 바로 방언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귀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짓 방언을 넣어줘서 속이는 게 아주 기가 막히지 않나? 그래서 내가 진짜 성령이 주신인지 거짓 하나님 귀신이 넣어준 속이는 방언인지 분별하라 그랬어. 그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겠지. 자 그러면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서 선물로 주신 거잖아. 그러면 성령이 사람 아니야? 그러면 성품이 거룩하게 변하고 또 이런 기적과 이적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해서 열매를 맺고 제자를 양육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방언만 해, 방언만. 평생 방언만 해.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걸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또 방언 연습하면 또 랄랄라를 빨리게 하면 된대. 옛날 나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랄랄라 방언이지. 랄랄라 하면 랄랄라 하면 이게 방언 같잖아. 랄랄라랄랄라. 오, 방언 미스무리 하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혀가 꼬입니다. 평생을 랄랄라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물론 그거 자체가 진짜다 가짜다 뭐 요 말을 들어보니까 요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진짜 성령이 주시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걸 어떻게 사람들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온다는 거야. 예언도 연습해요. 많이 둘씩 짝져가지고 뭐 예언 훈련시키고 연습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성령의 선물이야 그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다른 성령의 성령의 증거나 능력이나 변화나 열매를 가지고 분별을 하는 게 내 얘기였어요. 자, 영상학교 처음 기도 훈련 하러 오면 방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 방언이 잘못됐다 잘됐다를 떠나서 진짜 그 방언이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었다면 여기 올 필요 없지. 벌써 돗자리 깔고 있어야지 나처럼. 안 그래요? 근데 인생이 아주 죽은 것 같으니까 온 거잖아. 성령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살아? 그래서 기도 훈련 하는 중간에는 방언하지 마시라 내가 그런 거야. 끝나고 나서 성령이 주셔서 방언한다면 내가 왜 하지 말라고 하겠어.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부 방언을 잊어먹었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방언이 생각도 안 나서 못했네 이제. 그게 무슨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야. 내가 그 방언이 진짜다 가짜다 얘기하지 않아요. 진짜라면 열매로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성경적이지 않나?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방언이 그 마귀가 주는 방언일지 모른다는 얘기에 막 뚜껑 딱 열려가지고 막 예언. 예언은 그 예언이 성취된 걸 보고 분별하면 되잖아. 근데 예언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얘기밖에 안 합니다. 돈 많이 벌면 부자 돼요. 착하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대. 앞으로 큰 사람이 될 거라고, 큰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걸로, 내 딸아, 뭐 이랬대. 그러면, 어떻게 증명해, 그걸? 뭘로 증명해? 증명이 볼 건덕지가 없어. 저도, 예언 말씀 들은 걸 책으로 했습니다. 전부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고, 예언대로 하는 걸 보고, 진짜니 가짜니 저도 오랫동안 검증을 했습니다. 순전히 기적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증명해 보이셨다니까. 근데 기존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아니요. 참 뭐 귀신도 대단한 능력이 있거든요. 점쟁이들 아주 그냥 오기도 전에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귀신들이 생각을 얻어서 그렇습니다. 귀신한테 속은 예언자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거짓 예언자들은 뭐 성경에 있으니까 얘기 안 해. 귀신 쫓는다는 사람. 요즘은 거의 없지만, 뭐 귀신만 쫓으면 쇼하면 다 나갔다 가잖아. 근데 문제는 집에 가면 또 들어와 있어. 그게 쫓는 거야. 우리 영상학교, 6년 동안, 7년 동안 귀신 엄청나게 쫓았는데 쇼하는 귀신들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알아? 안 속으니까! 쇼한다고 해서 끄떡도 안 해! 속으니까 계속 쇼하는 겁니다. 신유, 병 고치는 거. 문제는 병 고치는 게 교회에서만 고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자, 무당도 잘 고칩니다. 중도 잘 고치고. 지금 내 누나 하면 다 알만한 이단 교주들이 병 안 고친 교주가 없다는 거. 병 못 고치는 사람은 목사들밖에 없어요. 무당만도 못해. 그럼 병을 일단 고치는 능력을
부모 일단은 1단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병 못 고치는 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병 고치는 게 전부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병 못 고쳐야지 대단한 거야, 그럼? 귀신 못 쫓아야지 대단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성경을 보세요. 병 고친다 그러면 그때부터 분별하면 되잖아.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령이 주시는 건지 귀신이 주는 건지. 근데 병 못 고치는 게 무슨 대단한 훈장인 줄 알아. 그리고 병 고치면 근데 이단이야, 병을 고친대. 어째 냄새가 나? 뭐 이러면서. 무능한 게 자랑한 거, 자랑이냐고. 성경의 위인들이, 무능한 위인들이 어딨어? 자신의 은사를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왜 분별의 은사라는 게 영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그 영이 어디서 왔는지. 영을 다 믿지 말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는 거야.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는지 이걸 통해서 분별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그리고 성경에 없는 그런 신비한 현상들. 뭐 금가루가 막 손바닥에 떨어지고 막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야? 뒤로 자빠지는 거지. 아, 뒤로 자빠지는 거는 맞아. 뭐 전가의 보도 같으대. 성령, 예수, 불, 뭐 성령 불이라나 나도 누가 한번 하대. 성령 불 하면 뒤로 팍 자빠지는 거래.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래.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어? 아, 성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 똑같아. 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했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목적, 동기, 어? 속내! 진짜 하나님의, 어?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왜 꼭 이 얘기를 하냐면, 왜 귀신을 쫓아내야 되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 아무리 뒤져봐야 은사라고 나오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제자들이, 사탄의 권세에 있던 영혼들을 구해내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려면 귀신 쫓아야 될 거 아니오. 귀신 안 쫓고 어떻게 영혼 구원되겠어.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당연히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그 병을 고치고 제자를 양육하고 영혼 구원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게. 성경의 모든 위인들이 다 그랬어.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 시대 우리네 목사들만 안 해, 그걸. 그리고, 어? 신비스럽게 뒤로 자빠지는 거, 사람들이 줄 서서 자빠지려고 기다리고 있어. 어? 성령에 벌 하지도 않은데 자빠질 준비하고 있어, 벌써. 그리고 안 자빠지면, 나 믿음이 없나 봐. 뭐 이러고. 아, 교회가 무슨 개그맨, 무슨 뭐 콘서트를, 개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야, 큰 교회 목사들은 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잖아. 이게 아주 기가 막히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했던 방식을 전부 뜯어고치고 있어요. 못 모이게 하여튼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사람들 만나지를 못하게.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차별하게 공격당하게 했을까? 미혹영이 속이는 걸 더 이상 보지 못하게 있으니까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교회 반토막 납니다. 있는 사람들도 믿음 다 식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야. 그동안 뭐 어디 뭐 신령하다는 사람들을 뭐 성령춤 추고 성령춤이 아주 대단하다. 아, 내가 성령춤 뭐 방언 찬송 영서 뭐 금리빨 변하는 거 이런 거 좀 유튜브로 비판했더니 아주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 성령춤이. 아, 춤추는 거 그 유튜브에 어디 잠깐 맛보기로 하는 거 보니까 무슨 뭐야 로봇 춤인가. 사람마다 뭐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됐어. 하나님 쓰는 증거. 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한 증거. 어? 날마다, 어? 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춤만 추면 성령 춤이야? 나도 옛날 방언 찬송 유창 했어요. 방언 찬송. 찬송을 부르는데, 어, 막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 귀신한테 속은 것도 모르고. 방언은 기본이고, 찬송할 때도 내가 방언하는 수준이었어. 인생이 쫄딱 망했지. 쫄딱 안 망했으면 지금 그쪽으로 많이 갔을 거야, 나도. 여러분, 내 얼굴 보기 힘들어요. 내 얼굴만 잘생겼나. 말하는 거 봐. 약장수 저리 가라지.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매경의 공격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 성령께서 분별하게 만들으시. 성경대로 분별하세요. 성경의 잣대로. 성경의 잣대로 사람 말을 믿지 말고. 답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죽기 살기로 찾아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 그래서 영사학교에서 여기에 목숨 거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여기 와서 행복해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 데가 어디 있어? 여기는 병을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중에서 몇 명만 고치는 게 아니야. 그런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러분이 믿어왔던 게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래서 이 미혹의 정체와 공격을 알아채게 해주는 건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날마다 만나는 기도와 말씀 아니면 여러분 천국 갈 확률 거의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상교는 그를 위해 세웠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온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묘경에 속수무책으로 속아서 당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양들이 이리 때한테 무차별하게 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 영상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성령으로 이 약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잘 훈련받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요긴하게 사용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